자, 이제 퀴즈 문제입니다. 이 포물선의 도심을 구하는 식이고요. 먼저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y는 ax제곱. 즉, 0,0 대 0은 0. 또두 번째, b,h 대 h는 ab제곱. 따라서 A는 B제곱 H. 따라서 포물선 Y는 B제곱 H의 X제곱입니다. 자, 이 Y는 AX제곱을 했잖아요. 자, 0,0에서는 0대 0. 근데 BH 때는 얼마? BH 대 H는 AB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X0 산정하겠습니다. A는 DA. 0에서 B까지 YDX는 0에서 B까지 B제곱 HX제곱 DX. Y는 이 식이 나오죠? 따라서 B제곱 H가 나오고요. 3분의 X의 3승 0에서 H. 따라서 3분의 BH가 나옵니다. 도심 GY는 XDA입니다. 자, DA는 XYDA죠. DX죠. 따라서 XBH 제곱, B제곱, HX 제곱 DX는 B제곱 H분의 4분의 X의 4승 0에서 B까지. 4분의 b 제곱 h는 a 곱하기 x0입니다. 따라서 x0는 a분의 gy, a가 3분의 bh고요. gy는 얼마? 4분의 b 제곱 h, 4분의 3b가 됩니다. 4분의 3b. 자, 지금까지 한거 한번 보겠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 먼저 y는 ax제곱이죠. 이 식으로 해서 y는 b제곱 분의 hx제곱이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x0제곱은, 자, x0 산정은 a는 면적이죠. 미소 면적을 적분하는 거. 따라서 0에서 b까지 y는 dx. y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A 면적이 나옵니다. 3분의 BH. 맞죠? 그 다음에 GY는 풀다 보면 A의 X0. X0 이거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Y0 산정은 이렇습니다. 자, GX는 YDA는 0에서 H YB-XDY는 0에서 H Y b-b 루트 h 루트 y dy 마이너스 0에서 h까지 by 마이너스 루트 h 분의 y의 2분의 3승입니다. dy는 b 2분의 y 제곱 마이너스 루트 h분의 1 y 2분의 5 5분의 2 0에서 h까지 마이너스 b까지 하면 되고 2분의 h제곱 마이너스 루트 h분의 1 h 2분의 5 5분의 2 0에서 h는 10분의 bh제곱은 a 곱하기 y0. 따라서 y0는 a분의 gx죠. 3분의 bh 10분의 bh제곱 은 10분의 3h. 따라서 이 도심은 4분의 3b의 이 정도, 여기가 이쪽에서는 4분의 3b가 되고요. 또이 부분은
10분의 3H. 이게 도심이 되는 겁니다. 2022년 6월 20일 안병희였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